스타들의 근황을 알려주는 뭐하고 사냐? 개그맨 황영진입니다. 오늘은 저한테는 정말 슈퍼스타입니다. 누구나 한 번쯤 자신의 애인에게 이 노래를 불렀을 겁니다. 네가 좋아 너무 좋아 한 걸음 뒤에 항상. 여러분들 이 노래 다 아시죠? 정말 가요계의 햇빛이었고 때로는 무서운 바람이었던 이유기 예보. 그 중에서도 우리 나들씨 제가 한번 전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고 그렇지. 형님 안녕하십니까. 일단 우리 탱아시아 많은 분들에게 인사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탱아시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일기예보의 나들 인사드립니다. 아 형님 지금 일단 어떻게 지내는지 제일 궁금해요 형님. 저도 나름 지금 뭐 코로나로 인해서 네. 뭐 공연 활동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인데요. 맞아요. 방송 계속 열심히 하고 있고요. 네.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지금 언택트 공연들을 몇 차례 계속 해오고 있어요. 그리고 유튜브 방송도 자작곡 또 매일매일 해서 올리고 있죠. 방송에서 멀어지면 또 뭐 하는지 궁금하잖아요. 그 기간 동안에 그 열심히 하셨군요 형님. 정말 쉬지 않고 계속해서 활동을 했습니다. 아, 이 제가 10년 아파서 누워있었는데 10년이라는 기간이 정말 이렇게 큰 단절의 시간이었나 싶을 정도로 음악 감성 자체도 틀려지고 세대도 틀려지다 보니까 아무리 노래를 만들어서 이렇게 대중하고 소통을 하고 싶어도 그게 좀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. 그런 부분에서 참 어려움이 있었고요.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계속 고민 중인 것 같아요. 90년대 진짜 엄청난 인기였단 말이에요 형님. 그때 진짜 대학교 축제를 참 많이 다녔는데요. 맞아 네. 진짜 갈 때마다 너무 무서웠어요. 무대에서 끝나고 나오면 있잖아요. 운동장에 그 앉아있던 수천 명의 이 학생들이 쫙 일어나가지고 저희한테 이렇게 쫙 몰려오는 거예요. 차가 지나가지 못할 정도로 사람들이 막 다 달라붙어가지고 가까이서 이제 보고 싶은 마음에 그 어떤 공포감을 느꼈습니다. 그때 당시에 이제 인기 프로도 뭐 가요 프로도 음반도 많이 나갔죠 형님. 정말 그때는 하루에 만 장씩 그 매일마다 매니저가 오늘은 몇 장 나갔는지 판매 회사에 문의를 하고 대학이 알려줬는데 하루에 뭐 12,000장, 8,000장 매일매일 앨범 판매가 그러는 거예요. 와 대박이다. 이제는 뭐 끝났다 이렇게 해서 앨범 몇 장 내고 하면은 노후는 다 뭐 안정됐다 이제 그런 생각도 가지게 되더라고요. 노래가 계속해서 회자되고 있어요. 20년이 넘었는데도. 그게 참 저도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. 이렇게 오랫동안 사랑받을 줄은 저도 사실 상상도 못했거든요. 정말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노래 참 더 많이 만들었어야 되는데 아쉬움도 있어요. 앞으로 이제 계획이 궁금해요 형님. 사실 저의 지금 가장 바람은요 재능 있는 후배들을 성장시키는 엔터테인먼트를 운영하는 게 저의 지금 소원이에요.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저의 가치를 좀 올리는 작업을 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. 주위에 정말 너무 괜찮은데 안타깝게 활동을 할 수 없는 친구들이 참 많더라고요.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한 계획들을 지금 계속 세워나가고 있습니다. 많은 분들이 이제 일기예보 재결합 한번 두 분이 내는 거 이거 궁금해하는데 이런 생각은 없으신지. 생각 당연히 있고요. 네. 계속해서 많은 의견들이 오고 갔는데 그 친구 현민이가 노래를 완전히 놨어요. 음악 작업자로서 계속 일하는 것을 즐기는 것 같아요. 슈가맨에서 참 섭외가 계속 왔었는데 그런 방송이나 여러 가지 활동을 못하고 있는 거죠. 언젠가는 한번 나올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꿈만 꿔보겠습니다 형님. 노력해서 하여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계속해서 형님 지켜보겠습니다 형님. 네 감사합니다. 음악 활동을 쭉 하셨는데 또 건강도 조금 안 좋으셔서 지금은 건강하다 하니까 앞으로의 목표 정말 멋진 엔터테인먼트 차리셔서 후배 가수들 키우는 우리 나들씨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뭐하고 사냐 개그맨 황영진이었습니다.